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19일, 오늘 여러분들과 이 테스,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어떤 전망을 토대로 지금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실리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겠죠. 여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테스 삼성전자의 HBM 공정 장비를 수주했다는 기사가 보이실 텐데, 이 삼성전자라는 국내 대기업의 HBM이라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이 공정 장비에 대한 수주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재료를 토대로 지금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지속 가능한 재료를 토대로 지금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주가가 3만 원위 뚫고 올라가기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전고점 구간인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전고점 구간, 이 3만 원대라는 부담스러운 라인까지 지금 저점에서부터 바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신고점을 만들어 갈때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에 대한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 3만 원대에서부터는 주가가 뚫고 올라가는데 횡보 기간을 어느 정도 거치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으로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4월 1일자 장 전에 251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보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테스 매수가 22,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를 3만원까지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1차 목표가 3만원 도달하면 50%만 매도한다고도 이야기를 모두 드렸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처음 반등해준 시점, 이렇게 주가가 쉬어가는 4월 1일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 이후 이 3만원대에서 50% 물량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 50%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노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이 어딘가? 지금부터는 이 우선 1차적으로 이 26,000원대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26,000원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아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하는 데까지 이 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이 적은 시점이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만 주가가 이 26,000원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 23,0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 23,0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매물들에 대한 부담이 심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횡보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이 신고점 뚫어줄 때까지 더 강한 호재가 필요하고 거래 대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뚫어줄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대가 이 26,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도 주가가 이렇게 눌리는 시점, 아래 꼬리 달고 26,000원 위에서 반등해준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테스는 지금 강한 지지 라인인 26,000원 선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가 높으신 분들 26,0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26,000원 선에서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충분히 만들어두었던 전고점이 3만 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인 만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리 꼭대기까지, 최고점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수급들,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이 테스 혼자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 혼자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테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이 테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시고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수급에 대한 부분과 이 만들어지는 일봉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될지 모두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 모두 알아가시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이 테스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스윙 종목과 매일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들, 식감해소 하실 수 있게 단타 종목들, 이번에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를 하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갔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특히 계좌의 손실 크신 분들이라면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이 종목들로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직접 찍어보는 경험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2구 산업과 한국 석유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제 이름과 상단과 하단에 배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여기 시간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장 전에 문자 주셨던 253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하시는 이유와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고 전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흥구석유 장중에 28%까지 올라가 주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가져왔고요. 2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장중에 21%까지 올라가 주면서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10% 이상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감해소 알려드리고 그만이 아니라 이 단타 종목들 매도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도 타점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타점까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이 노하우에 대해서 종목 선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매매하시면서 단순히 수익만 챙겨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기법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으로 매일같이 매매하기에는 내가 본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보시게 된다면 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한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 주가가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이 저점 이탈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한 종목이다. 바닥을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AI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완성이 된다면 독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 이 핵심적인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재료를 두 가지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재료들에 대한 발표가 나기 시작한다면 5월부터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최소한 7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종목에 기존의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인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관계 이력을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할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히 수급뿐만 아니라 재료에 대한 확인 모두 끝마치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특히 이번에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이 제가 습관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뿐만 아니라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 보고서와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